제가 매장에 들어오자마자 눈에 꽂힌 애가 있거든요. 어, 이거다. 저 이것 때문에 포인트 보상 받았거든요. 저는 저희 특산템을 발견했으면 한 10% 정도. 아, 이러면 또 영업 당하지. 내가 마지막 하나 겟했다. 리블라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제가 야외에서 이렇게 촬영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자, 드디어 3월, 6월 지나고 9월에는 무엇이냐? 바로 올리브영 세일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올리브영 세일 때마다 항상 추천템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특별하게 매장을 직접 털어보고자 매장을 제가 통째로 빌렸거든요. 이 매장 안에서 숨은 꿀템들부터 진짜 알찬 아이템 그리고 신상템까지 싹 다 소개해보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저의 알찬 꿀템들 같이 쇼핑하러 가실까요? 꾸꾸! 자, 매장에 들어오자마자 눈에 꽂힌 애가 있거든요. 저 카메라 돌려주시면 안 돼요? 저 멀리서부터 영롱하게 빛나는 초록색 병인데 이게 다 브링그린 존인가 봐요. 근데 저는 이 한 놈만 팹니다. 제가 진짜 잘 썼어요. 영상에서 몇 번이나 영업을 했었고 상반기 잘 쓴 아이템으로도 소개를 했었는데 사실 제가 먼저 영업을 했었던 건 아니고 윤 이든 씨라고 같이 크리에이터 친구한테 영업을 당해버려서 제대로 홀릭돼버린 제품이다. 이번에 대용량으로 출시가 됐나 봐요. 기존에 25ml였거든요. 25ml에 리필 부어서 썼는데 이거를 잘 쓰는 분들을 위해서 50ml로 출시를 했나 봐요. 트러블 세럼 진짜 잘 쓰는 게 3일 만에 응급 진정하기에도 괜찮고 제형감 자체가 엄청 묽거든요. 제가 워낙 트러블 피부에 끈적이는 거 싫어하다 보니까 묽고 촉촉하게 수분감만 있는 제형감 좋아하는데 그런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준 제품이다. 기존에는 25ml로 좀 작은 병이었는데 이번에 50ml에 25ml 리필까지 나오고 스팟 파우더까지 같이 들어가 있나 봐요. 얼마 전에 제가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샤워기 필터가 하루 만에 까매졌거든요. 근데 지금 얼굴이 뽀송뽀송하죠? 진짜 좋아요. 너무 만족스러워서 하반기에도 잘 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 겨울에도 이거 진짜 이 하나만 팰라고요. 이것도 받고 싶은데 제가 이거 받는 꿀팁은 이따가 영상에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패치 놓고 갈 수가 없는데 제가 아까부터 사실 눈여겨보긴 했었거든요. 이겁니다. 닥터 웰메이드 원. 제가 영상이랑 릴스에서도 추천을 했었고 꽤 영업을 많이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온라인에서만 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오프라인에도 들어오긴 했나 봐요. 이게 뭐에 좋냐면 좁쌀을 빠르게 자극적이지 않게 엄청 순하게 없애줘요. 그래서 오돌토돌하게 올라와 있으신 분들이나 피지, 화이트헤드, 블랙헤드가 고민이신 분들이 써주면 괜찮거든요. 제가 일단 담아보고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영상에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것도 엄청 핫해요. 이건 이지듀의 기미 앰플. EGF가 들어가 있어서 EGF 찾으시는 분들이 이지듀를 많이 찾기는 하거든요. 저는 이거 써봤어요. 이 앰플인데 노란 컬러인데 막상 사용하고 나면 피부에 컬러감이 남지도 않고 부들부들해지는 느낌? 기미 잡티가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도 담아보도록 할게요. 어? 이거다. 제가 얼마 전에 신상템 리뷰에서도 리뷰를 했었는데 레티놀 PDRN 앰플이거든요. 제가 올해 하반기에는 PDRN이 엄청 뜰 것 같다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살짝 둘러봤는데 PDRN 성분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니스프리가 제형감도 잘 잡았다고 생각하고 레티놀 쓰고 싶으셨던 분들이랑 PDRN 쓰고 싶으셨던 분들이 이거 하나로 써주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것도 추천드리고 싶긴 해요. 어? 이것도 영상에서 추천했었는데 스트라이덱스. 근데 빨강은 없고 지금은 파란색만 있나 봐요. 제가 추천했었던 거는 빨강색. 빨강색이 여드름에 좋고 이것도 궁금하긴 했었는데 이것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저 이것 때문에 포인트 보상 받았거든요. 이게 온라인몰에서 품절이었는지 너무 늦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올령한테 포인트 보상을 받았는데 너무 만족스러워서 두 박스를 또 샀어요. 두 통을 다 써가지고 탈탈 비웠고 몰랑이분이 DM도 온 거예요. 언니 이거 진짜 좋냐? 효소 같은 거나 클렌징이 너무 민감해서 클렌징 밀크만 쓴다. 그래서 제가 막 이것저것 답변을 많이 했거든요. 그 몰랑이분이 쓰고 나서 너무 좋다고 DM이 왔어요. 언니 믿고 써봤는데 너무 좋았다고. 이것도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아. 너무 만족스러워. 저는 저희 추천템을 발견했어요. 네, 뭔데요? 이거. 집에 한 20통 정도. 아, 20통? 제가 이제 닦아내는 걸 저도 좀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진짜 자극이 좀 없어요. 마스카라도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아, 마스카라 빼고. 오. 이러면 또 영업 당하지. 손도 되게
되게 좋아요. 그럼 이걸 거품기에 넣어가지고 얼굴에다가 문질문질 해서 쓰는 거예요? 오. 또 몰랑이 분들이 추천해주더라고요. 거품기를 꼭 사라고. 아니 방금 20개 쟁여놓는다는 거에서 약간 혹했어요 지금. 제가 요즘 멀티비타민을 많이 찾고 있는데 멀티비타민 고를 때 알아두면 좋은 게 안에 요오드 함량을 보시면 좋긴 하거든요. 제가 정말 많은 거를 다 찾아보는데 요오드 함량이 너무 많거나 1일 섭취량을 과다로 넣은 제품들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동양인 분들 중에서 여성분들이 요오드 함량을 많은 제품을 지속적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갑상선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오드가 없는 거를 먹거나 1일 섭취량을 넘지 않는 거를 선택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갑상선이 고민이거나 염려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요오드 함량이 적은 거를 선택하거나 없는 거를 먹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카무트 효소. 마지막 하나 남은 카무트 효소. 이거 드셔보셨어요? 못 먹었어요. 진짜 좋아요. 저는 효소 중에서 카무트 효소만 찾아 먹거든요. 근데 카무트 효소 약간 카더라라고 하면 이집트의 왕의 무덤을 파헤쳤대요. 그 안에 무슨 곡물 같은 게 같이 있어서 그 곡물을 찾아보니까 그게 카무트라는 곡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고학자들이 그 카무트를 다시 심었더니 그게 다시 발화를 하더래요. 그래서 요즘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카무트 효소의 검색량 자체가 확실히 옛날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먹으면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혈당 낮춰주는 데도 도움을 주기도 하고 소화에도 도움을 주기도 해서 저는 효소 중에서 카무트 효소 많이 찾아 먹고 있어요. 내가 마지막 하나 겟했다. 자, 파우더는 이걸로 결론을 내려도 될까요? 진짜 애정하거든요. 웨이크메이크의 스테이픽서 멀티컬러 파우더인데 파우더 입자가 엄청 곱기 때문에 모공을 깔끔하게 메꿔주기도 좋고 쓰고 나면 그 뽀용뽀용함이 너무 좋아요. 저 오늘도 썼거든요. 개인적으로는 1호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피부 자체를 뭔가 페일톤으로 만들어주는 느낌이라서 이게 가장 만족스럽고 약간 하이라이터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3호 쓰면 진짜 끝장납니다. 속눈썹은 제가 딱 정해드리고 싶어요. 필리밀리의 커팅 속눈썹이랑 필리밀리의 가닥 속눈썹 두 개가 가장 만족스럽고 커팅 속눈썹이 자연스러운데 세 칸, 네 칸씩 잘라져 있어서 따로 커팅 필요 없이 바로 붙여주면 되니까 이 점도 마음에 들었고요. 이거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분이랑 콜라보한 걸로 기억을 해서 이것도 제가 일단 담아보고 나중에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몰랑이분들 제가 어제는 올리브영 매장을 통째로 빌려서 직접 쇼핑을 해봤고 지금은 하나씩 제품을 뜯어보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자, 올영 쇼핑 고민되시는 몰랑이분들 영상 틀어놓고 올영 매장에서 쇼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초템부터 하나씩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저의 야심작. 아까 우리 PD님 보시고 뭐라 표현을 했죠? 영혼까지 빨리. 여러분 영혼까지 제가 쥐어짰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잘 쓰고요. 제가 사실은 뭐 신상템에서 소개하고 이달의 아랑템에서도 소개하고 그 전에 영상마다 소개를 해가지고 지겨우신 분들이 살짝 있을 수는 있겠지만 써보고선 너무 만족해서 이거는 영업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쓰고 나면 피부결도 금방 부들부들해지고 즉각적으로 깔끔해지는 느낌? 그래서 피부결이 전체적으로 고민이신 분들이 써보면 정말 만족할 것 같아요. 저는 이 효소 라인이 잘 맞나 봐요. 효소 파우더 타입도 써봤고 효소 폼도 써봤는데 저는 요즘에 효소 폼이 조금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진짜 격하게 애정하고 매장에서도 사가지고 같이 가 매니저님이랑 PD님이랑 가끔 선물해주기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 나눠줄 정도로 애정하다 보니까 몰랑이분들도 올 9월 올영 쓸 때 꼭꼭꼭꼭 쟁여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놈만 팬다. 드디어 펠놈이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잘 써서 5병 넘게 쓴 제품이고요. 찐이거든요. 이거 진짜 쓴 거 보여요? 와우. 이거 말고도 원래는 한두 개 버렸거든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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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써요. 정말 쓰면 그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잘 맞을 정도로 겉에서 보면 진짜 순하고 수분감만 터지고 진정도 잘 되는데 효과는 그 찐또배기인 느낌? 쓰면 쓸수록 진짜 만족도 최고예요. 제가 얼마 전에 동남아 여행을 갔다 오긴 했었거든요. 그 동남아 여행에서도 얘를 들고 갈 정도로 엄청 애정해요. 해외 다닐 때는 이런 25ml 탈탈 다 쓰기도 했는데 쓰다 보면 아쉬운 게 너무 팍
팍팍 써서인지 금방금방 닳더라고요. 아, 나는 조금 더 대용량으로 좀 쟁여놓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한 게 저뿐만이 아닌가 봐요. 브링그린에서 이걸 무려 3배 용량으로 출시를 해줬거든요. 본품은 50ml고 25ml 리필 용기를 하나 더 주다 보니까 계산해보면 뚜두두두두 75ml. 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전 진짜 마음에 들어요. 25ml가 너무 좋았는데 팍팍 쓰다 보니까 조금 아쉬웠거든요. 50ml 너무 좋아. 나 같은 사람들한테는 딱이야. 써보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시카보다 5배 더 강력한 진정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러블이 고민이거나 피지 유분이 고민이라면 이거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어땠어요? 써보니까? 저 지금 두 개 다 쓰고 리필 하나 지금 대기 중. 오, 많이 썼네요? 그 우리 피디님이 저랑 피부 타입이 거의 똑같잖아요. 그 스킨케어 취향도 비슷하잖아요. 에어셀 써보면 진정도 잘 되고 뭔가 유분감 올라왔을 때 쓰기에도 너무 좋고 아침에 얘를 슥 발라주잖아요? 그럼 그냥 흡수되지 않아요? 보통은 스킨케어 할 때 롤링을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얘는 롤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얹어주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흡수가 이미 끝났어요. 레이어링 해주기도 너무 괜찮아요. 진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써주기도 너무 좋고 수분감만 생각해주시는 분들이 써주기도 너무 좋고 요즘 진짜 덥잖아요. 열감 올랐을 때 써주기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꿀팁이 하나 있는데 모델링팩에다가 섞어 써줘도 진짜 짱이거든요? 이렇게 같이 써주면 좋으니까 9월 올영 세일 때 꼭 쟁여보셨으면 좋겠고 올영 세일 때 제가 알차게 개탈 수 있는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8월 30일에는 단 하루 올리브영 오특 행사에서 기존 본품 대비 무려 3배나 많은 용량의 기획 세트가 원래는 5만 원대인데 52% 할인해서 2만 원대로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드디어 얘를 개탈 수 있는 꿀팁을 알아왔어요. 이 행잉 파우치는요, 선착순입니다. 몇 명이죠? 모르겠어. 얼마나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행잉 파우치는 선착순으로 오특 때 빠르게 손가락을 누르면 얘를 개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8월 30일 오특 행사 때 무조건 개태야 돼요. 왜냐면 이 행잉 파우치가 너무 귀엽거든. 귀여운 게 뭐다? 우주를 구한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실용성도 너무 좋아서 이 정도면 완전 이득. 52% 받고 행잉 파우치까지 받잖아요.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몰랑이 분들 꼭 브링그린은 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스트라이덱스의 센시티브 토너 패드거든요. 원래 제가 빨간색을 추천을 많이 했는데 빨간색 말고 초록색도 괜찮다고 해서 제가 어제 올영 매장에서 줍줍했거든요. 얘는 피지 컨트롤이 잘 되는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진정까지도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어제 써봤는데 저한테는 그냥 약간 좀 쏘쏘긴 했었어요. 엄청 깔끔한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진짜 풀린감이 느껴지거나 진정이 잘 되는 느낌은 아니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빨강색이 조금 더 제 취향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몰랑이 분들의 취향껏 선택해주면 되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제가 어제 줍줍했었죠. 원래 좋아하는 제품이긴 했었거든요. 그 여름에서 소개를 안 했던 게 여름에는 조금 무거울 수가 있어요. 제형감 자체가 엄청 가볍거나 워터리한 제형감 아니고 약간 점성이 느껴지는 쫀득쫀득한 제형감이거든요. 건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름에는 조금 무거울 수가 있다. 그래서 9월부터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 내내 우리가 자외선 진짜 많이 받았잖아요. 속에서 올라오는 기미들이 이제 가을에 빛을 발해요. 얘네들이 이제부터 빼꼼빼꼼빼꼼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 잠재워주고 죽여줘야 돼요. 저는 가을 내내 미백템으로 집중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름 내내 자외선 많이 받아서 고민이셨던 분들이라면 지금부터가 딱 적당한 시기다. 여기 기미 잡템플이라고 해서 속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케어해준다고 해요. 썼을 때 피부결이나 마무리감도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몰랑이분들 기미 잡티 고민이라면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올영템으로 추천을 합니다. 다음은 닥터웰메이드원의 좁쌀피지 순삭 패치 마일드 기획 세트예요. 이건 원래 제가 구매해서 썼던 애였는데 원래는 30매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올영 기획 세트로 10매를 추가로 증정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희 앞에 있는 저희 PD님한테 추천했었는데 어땠어요? 따로 앱 붙일 필요 없이 바로 쓰면 돼가지고 좀 간편하고. 그쵸 그쵸. 네모난 패치가 있어서 고민 부위 위에다가 촉촉촉촉 얹어주면 끝나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영업을 했었는데 그 뒤로 몰랑이 분들이 많이 알아봐줘서인지 이게 실시간 랭킹 순위로 올라가기도 했었고 올영에서 인기템으로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그걸 보고서 많이 느꼈어요. 아, 몰랑이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좁쌀이 고민이구나.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게 좁쌀 피지 순삭 패치 이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오돌도돌하게 올라와 있는 애들을 다 좁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올라와 있다
있다고 다 똑같은 좁쌀이 아니에요. 그래서 좁쌀마다 케어해줘야 되는 방법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청소년 때랑 스무 살 때 진짜 많이 했었던 실수가 좁쌀이라고 해서 짰거든요. 그거 짜면 안 돼요. 여드름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진짜 꼼꼼하게 케어가 필요한데 요즘에는 이렇게 관리해주는 패치가 등장을 하니까 진짜 간편하게 톡톡 얹어서 관리해주면 끝나긴 하거든요. 패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좁쌀 생긴 부분만 집중 케어하기도 너무 좋고 모공을 자극하거나 넓히지도 않고 피지 관리가 완전 편하게 가능하거든요. 피지를 녹여서 없애거나 부드럽게 만들어서 짜지 않아도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다고 하는데 얘는 딱딱하게 굳은 좁쌀 피지를 물처럼 녹이는 형태예요. 그래서 저는 써보고서는 이마 요 가운데 있는 좁쌀들 요거 얹어주고 나서는 가볍게 녹은 거 보고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코 옆쪽에 있는 화이트헤드 꽉 차있는 이 피지들 녹여줄 때도 좋아요. 그래서 피지 고민이라 좁쌀 고민이신 분들은 닥터 웰메이더 선택해도 좋고 슈퍼 마일드, 마일드 부스터까지 있어서 내 피부 고민이랑 컨디션에 맞게끔 사용도 가능하고요. 무조건 센 거보다는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구매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제가 잘 쓰는 거는 마일드고 이 마일드는 오뚝 행사도 한다고 하니까 몰랑이들 선택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지? 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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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봤나요? 안 써봤나요? 저 어제 써봤거든요. 어제 같이 간 매니저님이 이거를 20통을 쟁여놓는다고 해가지고 혹했고 어제 우리 신상 PD님이 또 히야 제품을 잘 쓴다 그래서 궁금해서 어제 써봤는데 오 일단 첫 느낌이 괜찮았어. 이걸 써주니까 볼 쪽에 있는 노폐물이랑 입술 옆쪽에 올라온 각질들이랑 진짜 깔끔하게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왜 좋다고 하는지 알 것 같은 게 패드 면이 좋아요. 솜이 이렇게 두꺼워요. 거의 수건이거든요. 한 3등분을 해가지고 얼굴에다가 어제 얹어줬어요. 얹어주니까 조금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하죠? 나중에 싹 닦아주니까 깔끔 그 자체? 오 합격입니다. 마스카라 빼고 어지간한 섀도우랑 아이라이너는 싹 다 지워지는 거예요. 당기는 느낌도 없이 되게 촉촉한 느낌이라서 이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기존에 클렌징 워터 잘 쓰셨던 분들은 히야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등장을 안 하면 너무나도 섭섭하지. 올리브영 세일 때 이거는 꼭 사세요. PDRN 에센스입니다. 진짜 너무 좋잖아요. 제가 조금 뿌듯했었던 게 어제 올리브영 매장을 갔는데 곳곳에 VT가 보이더라고요. VT 리들샵부터 시작해서 PDRN 에센스, 토닝 에센스까지 다양하게 있는 걸 보고서는 조금 많이 뿌듯했어요. 야, 씨 VT 너네 이놈 자식들 드디어 올영의 자리까지 차지했구나. 너무 뿌듯했는데 VT 중에서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PDRN 에센스요. 여름에 쓰니까 각질 쫙 눌러주면서 광채 뿜뿜하면서 속건조 하나도 없었는데 가을 겨울철엔 더 진가를 발휘할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을 겨울철에 PDRN 에센스는 뭔가 강매하고 싶은 느낌이긴 해요. 저 오늘 머리결 좀 촉촉한 것 같지 않나요?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구매할 땐 좀 망설였었는데 써보자마자 왜 좋다고 한지 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얘가 너무 쬐깐해가지고 기겁을 했거든요. 근데 많이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올라플렉스의 모발 강화제라고 해서 샴푸를 하기 전에 젖은 모발 상태에서 미리 그러니까 코팅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샴푸 트리트먼트를 하는 제품이고요. 우리 앞에 PD님이 지금 탈색을 한 두세 번 정도 하셨어요. 근데 머리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썼냐고 물어보니까 올라플렉스 트리트먼트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해외에서 더 유명한 제품이었고 올리브영에 입점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조그만한 게 3만 얼마인가? 4만 얼마로 엄청 비싸더라고요. 저도 어제 오늘 써봤는데 쓰고 나서는 샴푸까지 했는데 머리가 부들부들부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발 강화제가 효과가 있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찐 효과를 느껴보고 싶다면 올라플렉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짜잔! 어제 이것도 써봤죠. 제가 어제 올영 매장에서 영업당한 나르카의 코어 리빌드 컴피던트 딥 트리트먼트 헤어팩이에요. 저는 헤어팩을 보통 짜는 제품을 써봤는데 얘는 신기하게도 단지형이라서 퍼서 쓰거나 스파츌라로 떠서 써야 되는데 괜찮더라고요. 모발 그냥 쓱쓱쓱쓱 빗어주고 10분 뒤에 물로 촤악 헹궈냈는데 부들부들한 거예요. 진짜 괜찮았어요. 뭔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안에 스파츌라를 같이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손으로 이거를 풀려고 하니까 조금 찝찝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 빼고 뭔가 즉각적인 부드러운 느낌이나 모발 컨디션에서는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어요. 이거 제가 요즘 격하게 영상에서 영업하고 있는데 써봤나요?
너무 좋아요. 쿨링감이 미쳤어요. 이거야. 샴푸는 쿨링 샴푸다. 저는 아침에 머리 감아주거든요. 아침에 눈도 안 떠지고 붓기도 심하고 샴푸할 때 이 깨어남을 몰랐는데 쿨링 샴푸 쓰고 나서는 너무 시원한 거예요. 이게 실제로 열을 4도인가 5도 정도 내려준다고 하고 이 지속력이 30분이 지속이 된다고 해요. 아침에 샴푸를 해주잖아요. 이 쿨링감 때문에 잠이 깨고 이 쿨링감 때문에 뭔가 붓기가 쫙쫙 빠지는 느낌인데 두피가 시원하니까 피지가 많이 나오지 않는 느낌? 그래서 저녁에 떡 찌는 사람들한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쿨링 샴푸나 기능성 샴푸는 뻑뻑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거 하나 없어요. 거품도 너무 잘 나. 베스트 밤 느낌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너무 좋아.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얘는 써봐야 돼. 그리고 제가 진짜 잘 쓰는 꿀 조합이 있는데 얘랑 같이 써주거든요. 이거는 페이스픽 괄사고 올영 제품은 아니에요. 샴푸 써주고서는 이 괄사로 쌍손 권법이라고 해가지고 양손을 잡아주고서는 쌍손으로 얘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아니 비웃지 마요. 진짜로 해봐요. 진짜 좋다니까요. 이렇게 해주고서는 또 한손 권법으로 얘를 이렇게 촉촉촉촉 해주고 다음 손 촉촉촉촉 해주잖아요. 기절이야. 샴푸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워. 이 쿨링감과 이 지압이 같이 만나잖아요. 극락이야 지금. 미용실에서 손님 시원하세요 하는 것처럼 이 쌍손이 막 너무 좋아요. 여러분 꼭 해보세요. 아 우리 안 써봤다 우리 피디님을 선물로 드릴게요. 진짜 핵 좋습니다. 이거 써보잖아요? 다른 샴푸 못 씁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즘에 몰랑이분들 바디케어 관심이 많잖아요. 바디 오일이랑 바디 로션들 여러 가지 많이 쓰고 있을 텐데 진짜 좋은 애들 추천을 드릴게요. 아로마티카라는 브랜드인데 아로마티카 바디 오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 피디님들이 격하게 추천해줬었던 게 바디 오일 페퍼민트랑 유칼립투스예요. 이게 은은하게 쿨링감이 느껴지다 보니까 여름철 이템으로 떠올랐었고 한때는 공원 품절이어서 제가 구하지를 못했었거든요. 구해서 써봤는데 너무 만족스러웠는데 진짜 잘 쓰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번에 마사지 크림이 새로 나왔어요. 이름부터 잘 들어보세요. 서큘레이팅 마사지 크림 주니 퍼베리 앤 레몬. 아 이거는 쓰면 붓기 부종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했나? 그 상세 페이지에 써있더라고요. 이거를 바디에 쓱쓱쓱 발라주잖아요. 너무 시원해요. 그래서 어디에 발라주면 좋냐? 목덜미 뒤쪽에. 그리고 종아리에 발라주잖아요. 종아리에 이 쿨링감이 은은하게 느껴지는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끈적임도 하나 없이 그냥 싹 흡수가 되죠. 여름 내내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얘랑 또 같이 만나면 기절이다. 그래서 종아리를 마사지를 해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은은하게 시원하죠? 향도 괜찮아서 올영 가서 보이시면 꼭 사세요. 이름부터 앞에 기절이지. 서큘레이팅. 끝났어. 바디 서큘레이팅. 몸에 막 서큘레이터 해주는 느낌이라서 여름철에 꿉꿉한 거 싫고 산뜻하고 쿨링감 있게 마무리해주고 싶다? 왕 추천입니다. 마지막 저의 찐 아이템. 얘는 그냥 쓰던 애를 소개할게요. 이제 여름에 내내 너무나도 잘 썼잖아요. 캡이 생기고 난 이후로는 진짜 추천하고 싶다. 웨이크메이커의 스테이픽서 멀티컬러 파우더 페일 클리어고요. 1, 2, 3 너무나 좋지만 저는 그냥 페일 클리어로 눕겠습니다. 써주면요 진짜 피부톤 자체를 페일하게 만들어주고 뽀용뽀용하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유분감 싫어하시는 분들, 끼임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왕 추천이요. 그리고 이게 또 모호가 너무 좋잖아요. 이 흐들거림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공들여 메꿔질 필요도 없고 그냥 쓱쓱쓱쓱쓱 문질러주면 끝! 파우더 처리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딱 유분감만 잡아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 웨이크메이크요. 그리고 몰랑이분들 제가 올리브영 매장을 직접 털어보고 후기까지 이렇게 남겨봤는데요. 제가 9월 올영 세일 뭐 살지 고민이라면 오늘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같이 올영 매장에서 제 영상 보면서 같이 또 만나도록 해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